안녕하세요. 시골 반장입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투기자도 출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이 2022년 8월 31일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투기자도를 출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현재 저희 농장의 투기자도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가 이제 비가 그쳤는데요. 그렇지만은 아직 그 물기가 마르지 않아서 자두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에 자두를 좀 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두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익었죠. 빨갛게 익어서 이제 수확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먹음직스럽습니다. 이렇게 아직 그 그늘 쪽에는 이렇게 파란 기가 남아 있고요. 저 위쪽에 햇빛을 많이 받는 쪽에는 이렇게 빨갛게 익었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양호합니다. 이렇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익어가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참 그 비가 많이 오니까 이렇게 곰팡이가 쓴 것들이 몇 개씩 보입니다. 한 나무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것은 정말 좀 가슴이 아프죠. 이런 것은 빨리 따서 버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옆으로 또 곰팡이가 옮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따서 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옆에 또 이렇게 곰팡이가 벌써 옮았네요. 이런 것도 따서 바로바로 버리는 게 좋습니다. 거의 뭐 3분의 1 정도는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건강한 자두들이 많이 남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죠. 이런 것은 1등품 자두입니다. 이게 사과만 합니다. 사과 크기만 해서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직도 많이 달려있죠. 자두들이. 근데 얼마나 이렇게 딸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주문량을 다 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그 많은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두들이 잘 익어서 이제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수확을 할 예정입니다. 이 벌이 굉장히 많은데요. 벌들이 이렇게 파먹었습니다. 과일을. 그래서 비가 오니까 이렇게 썩어 가는데 이런 것은 정말 안타깝죠. 예, 보시다시피 엄청 달렸죠. 정말 참 감사합니다.
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요, 애로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잘 익은 그 자두를 따서 이제 택배를 보내거나 또 현지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요. 가끔 가다가 이 안에서 벌레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근데 그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택배에 한두 개 딸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참 그 드물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보내면 좋은데 다 이렇게 속을 보고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드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